예, 안녕하세요. 뱅크입니다. 예, 오늘 촬영 컨셉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우리 여기 사무실 옆에 있는 공원에 가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출발했습니다. 출발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안전벨트 매야 되겠죠? 벨트를 매고 네, 역시 휘발유차답게 매우 조용합니다. 엄청 조용하네요. 제 차가 모하비인데 모하비 디젤차 타다가 이렇게 휘발유차를 몰아보니 정말 정숙하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휘발유만의 이 엑셀 밟는 느낌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아주 편안한 주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운전하는 게 거의 제 차 모하비 모는 것보다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름이 없네요. 이때 깜빡이 나니까 여기 보이시죠?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자, 깜빡이 나니까 측면 카메라가 이제 작동이 되어서 룸밀러로 보여주네요. 이런 기능 참 좋네요. 그리고 주유소에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이 차는 휘발유입니다. 경유 넣으시면 큰일 납니다. 자, 기름을 넣어 내리겠습니다. 이 차는 보시면 기름 탱크가 여기에 붙어 있어요. 자, 문이 닫히면 안 열려요. 문을 열시고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되네요. 차를 너무 당겨서 되었더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차는 휘발유를 차의 기름으로도 쓰지만 발전기가 기본 내장이 돼 있어요. 그 발전기에도 2차 기름으로 같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맥세이타를 달아놨습니다. 맥세이타도 휘발유 모델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캠핑 출발 전에 이렇게 주유만 가득 해 놓으시면 난방이랑 발전기, 그래서 전기 걱정까지 다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출발하시죠. 가격이 얼마짜리입니까? 1억 3,500만 원이요. 나오지. 이제 꼬마 오시는 거지? 언제요? 배달 갑니다. 배달이요? 요 앞에 우리 판매에서 여기 판매소. 예, 이제 역시 인기가 좋습니다. 이 차를 끌고 다니시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자, 출발을 하면서 백미러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 백미러가 굉장히 광폭으로 되어 있어서 위에 거울은 일반 뒤쪽을 보여주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볼록 거울로 되어 있네요. 볼록 거울로 되어 있으니 사각지대라든지 굉장히 저 끝에 있는 3차선 또는 건너편 차선까지 다 확인이 됩니다. 자, 유턴을 해보겠습니다. 유턴하고. 자, 유턴 후에 제가 엑셀레터를 조금 강하게 한번 밟아 볼게요. 자, 쭉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RPM을 한 3000까지 한번 올려 볼게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도착을 하시면 일단 시동을 끄시고요. 내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가을가을합니다. 보니까 경치도 보면 가을이란 게 느껴집니다. 자, 먼저 도착하셨으면 이제 출입문을 열 거예요. 우리 포레스트 리버에는 비밀번호 락 되어 있는 출입문으로 되어 있어요. 자, 초기 비밀번호는 이제 1234로 되어 있어요. 네, 소리 났죠? 이렇게 이제 출입문을 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날씨도 좋지만 햇빛이 강해요. 어닝을 펼쳐야 되겠죠. 어닝은 자동 어닝입니다. 보이시죠? 자, 할 게 없어요. 캠핑 타고 와서 도착하신 다음에 하실 일은 테이블이랑 의자 세팅하시고 버튼만 딱 눌러주시면 전자동으로 펼쳐지는 어닝이 기본되어 있습니다. 자, 어닝이 펴질 동안 잠시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모델은 미국 포레스트사의
모토홈이고요. 모델명은 TS2381이란 모델입니다. 아, 이제 다 펴졌네요. 예, 그리고 기본 베이스 차는 포드사의 트랜짓입니다. 포드사의 트랜짓은 기존에 나와 있는 캠핑카보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굉장히 안전한 차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보시면 뒷타이어가 복면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네, 저희 제일모빌에서도 닷지 모델로 된 오라리언이라든지 이런 차도 수입해서 판매를 했지만 이 포드 트랜짓 기본 베이스란 이 포레스트 모델은 복면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복면이 중요한 게 이렇습니다. 자, 캠핑카는 굉장히 높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가 주행 중에 타이어 하나가 파스가 나버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행 안정성을 생각하신다면 복륜인 저희 포레스터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주행 중에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휘발유 엔진에 3700cc고요. 마력수가 278마력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벙커를 크게 만든 우리 포레스터 캠핑카도 무난하게 이렇게 주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릴 색상은 모카 색상입니다. 자, 모카 색상이 이제 붉은색과 금장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화려합니다. 색깔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흰색 바탕의 색상도 있고요. 이렇게 모카도 있고요. 그 다음 코발트 블루란 블루 색상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으니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찾으시면 되고요. 물론 이렇게 이 도장이라든지 뭐 블루 색상이라든지 두 가지 모델은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흰색 기본 베이스는 1억 1500이고요. 이렇게 도장이 되어 있는 모델들은 1억 2500이 기본 차량 가격입니다. 자, 일단 먼저 외장부터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자, 먼저 외관을 보시면 포드차 미국차답게 굉장히 웅장하죠. 웅장하면서 도장이 이렇게 멋지게 전체 도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이 안쪽 본넷을 한번 열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본넷은 보시면 주행 중에 보시면 이렇게 벌레들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본넷 반 정도가 이렇게 코팅 필름이 되어 있어요. 투명 코팅 필름으로 이렇게 쭉 발려져 있는 거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본넷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보니까 역시 휘발유 엔진답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냉각수 통이라든지 브레이크 오일 그리고 뭐 워셔액도 저쪽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쿨러 엔진의 흡기가 보이고 있네요. 디젤차 비해서 부품가가 싸고요. 그리고 고장률도 현저히 줄고 엔진오일 같은 것도 이제 소모품도 이제 교환 주기가 굉장히 길어져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으로 이제 조수석 측면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조수석 측면은 무선잡이를 딱 내리면 탑승할 수 있게끔 굉장히 낮게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실 때 부담없이 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옆으로 딱 보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어닝, 전자동 어닝 이렇게 키면 버튼만 누르면 딱 펴지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어닝 등이 있는데 제가 한번 켜볼게요. 밑에 보조 어닝 등이 있고요. 위쪽으로 어닝 밑으로 한 4m 정도에 되는 어닝 등이 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등 색깔도 보시면 약간 푸른색을 띄고 있어요. 약간 푸른색을 띄고 있어서 밤 되면 분위기가 은은하면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쪽에 보시면 소파 공간인데 소파 공간에 창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포레스트 지금 모델 보시는 모델은 이 창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창이 유럽형 창이에요. 자, 과거에 또는 다른 모델들 보시면 미국 모토홈이나 카라반들은 창들이 대부분 미국 스타일 아시죠?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열거나 수동으로 이렇게 밀어서 조금 불편했던 그런 창이 지금 저희 포레스트 창은 다 유럽식 유럽 버전으로 바뀐 창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소파 쪽 창이 보이고요. 출입문에도 이렇게 통합문처럼 이게 이제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냉장고 벤틸레이션이 아래 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벤틸이 이렇게 아래 위로 크게 나와 있다는 것은 냉장고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안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소켓 단자들이 보여요. 보시면 시가소켓 안테나 옆으로 이제 220 콘센트가 달리는데 지금 보시면 110V 콘센트로 되어 있죠. 실내는 저희들이 미국에는 110V 전압을 쓰잖아요. 그 콘센트를 220으로 다 승합을 해 놓은 상태고요. 여기에도 220으로 다 승합은 되어 있지만
콘센트는 방수 목적으로 순정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이대로 장착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돼지코 딱 꼽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으로 보시면 프로판이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함이 하나 있어요. 이걸 딱 열면 자 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포레스트 차는 가스통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내장이 되어 있어서 들고 이동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충전도 자동차 LPG차 충전소 가시면 간단하게 이구찌를 이용해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리합니다. 자, 뒤쪽에 위쪽에 보시면 스피커가 하나 보이죠. 자, 이 차의 가장 장점인 중에 하나가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오디오 시스템에 보시면 안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지만 이제 외부에도 스피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음악 한번 틀어볼까요? 나오죠. 자, 이렇게 가을 분위기에 강가에서 이런 음악까지 흘러나오니까 좋습니다. 기분이. 네. 그리고 스피커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가 이렇게 외부 스피커가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침대 공간이에요. 침대 공간에도 보시면 큼직한 유로비전 창이 되어 있어요. 이 창 잘 보시고 구매하셔야 돼요. 자, 유로비전인지 미국 스타일 창인지 잘 보시고 이런 것도 꼼꼼히 따지면서 모토홈 선택하실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서비스 도어가 있어요. 자, 이 차는 서비스 도어가 총 네 군데가 있어요. 먼저 이쪽을 먼저 보여드리면 자, 침대 아래쪽 공간에 좀 길게 실을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이 나오고요. 폭은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는 굉장히 깁니다. 네, 이 창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어요. 우리가 흔히 승용차에 쓰는 후방 카메라처럼 생긴 카메라예요. 좀 전에 제가 주행하면서 방향지 신호를 켰을 때 룸밀러의 이쪽 측면을 보여줬죠. 네, 이 카메라가 그쪽을 비춰주는 겁니다. 물론 운전석 쪽에도 한 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서비스 도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자, 보시면 크진 않지만 이 짜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서비스 도어를 이렇게 작게끔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총 서비스 도어 공간이 총 네 군데나 돼요. 여기도 있고 뒤에 양쪽에도 뒤쪽에도 또 두 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서비스 도어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머플러가 되어 있죠. 이거는 자동차에 대한 머플러고요. 이거는 저희들 맥스히터를 추가로 장착을 해놨어요. 맥스히터의 배기구입니다. 예, 그리고 서비스 도어를 이렇게 열면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 모든 서비스 도어에는 이렇게 거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짐을 꺼낼 수 있게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미국식 모토홈이나 카라반들은 좀 투박하지만 이런 서비스 도어의 경첩이라든지 이런 잘못세들이 굉장히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 게 유럽형보다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어닝도 보시면 전자동 어닝 보여드렸고요. 어닝등도 4m 그리고 외부 스피커에 유로비전 창 이런 거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뒤쪽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그냥 화이트 색상이었다면 조금 밋밋하지만 이렇게 모카골드나 코발트 블루는 화려한 데칼 때문에 밋밋한 점이 굉장히 이렇게 감춰진 것 같고요. 상단에 보시면 이제 후방 카메라가 되어 있고 그 위로 보조 제동등이 작은 걸로 해서 3개, 그 다음에 양 끝에 2개, 총 5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후진등이라든지 방향지시등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미국식 특징답게 방향지시등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 미등이랑 브레이크등이랑 같이 씁니다. 이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럽식과 다르게 미국식만의 장점이에요. 우리 유럽식 같은 카라반은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물이 흐른 자국이 막 남죠. 근데 미국식 카라반들은 상부에 보시면 이렇게 물 빠지는 레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저기 튀어나온 부분을 타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럽식보다는 여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떼국물이라고 하죠. 그런 자국들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게 또 장점이에요. 자, 이제 반대쪽 측면으로 가볼게요. 예, 이제 반대쪽으로 왔어요. 가을 햇살이 되게 눈이 부십니다. 자, 반대쪽 보시면 반대쪽에도 중앙에 보시면 은행등이 하나 되어 있어요. 저것도 실내에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은행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맨 침대쪽 창이에요. 침대쪽 창도 유로비전 창으로 큼직한 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인 서비스 도어 공간이 보이죠. 자, 열어볼게요. 자, 이 서비스 도어를 여시면 물론 고리가 이쪽에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되죠. 자,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은 아래쪽으로 많이 파놨어요. 제 손이 이만큼 더 들어가요. 그래서
메인 짐들을 이 서비스 도어 공간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또 이렇게 도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 포레스트 리버 차는 발전기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오남 발전기 2.8kg 짜리 휘발유 발전기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제어는 실내에서 버튼만 눌러주시면 시동이 걸리고요, 끌 때도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꺼지는 발전기가 내장이 되어 있으므로 전기 걱정 없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보시면 요 캡이 하나 있는데 열면 외부 인이 코드예요. 전기 꼽으시면 이제 안에 전기가 다 들어오겠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 저쪽에서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보시면 D타이어가 크롬으로 되어 있는 휠 커버가 잘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률이란 거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가시면 소파 공간에 큰 창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서비스 도어가 또 하나 되어 있죠. 자, 이게 좀 신기한 도어입니다. 짠, 여시면 쓰레기통이 하나 딱 나와요. 자, 쓰레기통은 안쪽 싱크대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싱크대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이쪽으로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고 나중에 치우기가 좋겠죠.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쓰레기통이 내장이 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청수 주입구예요.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청수 탱크에 물을 넣을 수 있는 굿즈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열어보시면 호재록을 저희들이 국내에만 쓰는 호재록으로 교환을 해놨어요. 그래서 청수대 물 주입구 시 호재록만 딱 끼우셔서 청수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 옆으로 외부 샤워기, 외부 샤워기가 냉온수 겸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장박용으로 쓰실 때는 시티워터 넣는 구멍이 여기에요. 외부 호스를 끌어다가 여기 보이시는 굿즈에 딱 꼽아 넣으시면 펌프를 이용하지 않고 그 수도의 수압을 이용해서 실내 물이 다 돌게끔 하는 시티워터 케이블이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안테나 케이블 꼽는 자리도 보이시죠. 외부 안테나도 꼽을 수 있는 케이블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문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문이 많네요. 자, 보시면 밑에 탱크 물 빼는 게 보이시죠. 딱 열어서 하시면, 자, 블랙 탱크와 그레이 탱크를 버릴 때 쓰는 하수구라 보시면 되겠죠. 먼저 이렇게 그레이 탱크 그레이 색상의 손잡이를 당기시면 싱크대나 화장실 샤워실에 썼던 물이 빠지고요, 블랙 레버를 당기시면 화장실 변기에 모여있던 저희들 오수들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스를 연결해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외부 설명은 대충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외부는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 미국식답지 않게 유럽식 창을 이용해서 조금 더 편리해진 점, 그리고 각각 곳곳에마다 서비스 도어를 많이 배치한 점, 이런 게 가장 눈에 띄고요. 그리고 외부 데칼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되게 화려한 점, 이 가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자, 이제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 한번 따라오시죠. 자, 먼저 운전석이에요. 운전석 보시면 일단 계기판이 포드 특유의 그런 계기판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핸들 리모컨도 오토 크루즈라든지 이런 트립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으로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자, 제가 카메라를 받아서 요 게이지가 하나 보이시죠. 여기에 우리 에어쇼바에 에어리프트를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컴프레셔 조절기예요. 이렇게 조절할 수,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백밀러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고, 포드사에 맞게 포드사에 항상 이게 마크겠죠. 라이트 컨트롤러가 이쪽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키가 뒤에 있네요. 자, 시동을 걸면 먼저 여기에도 창이 있지만 여기도 보시면 트립창이 나와요. 트립창이 나오고 오디오를 키거나 뭐 다른 걸 만지면 이 창도 보여주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하면서 설명드렸던 룸밀러가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진 또는 방향기 시동을 넣었을 때 이렇게 변환이 되는 옵션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단 타보면 일단 미국 차답게 굉장히 넓다고 딱 느껴집니다. 넓고 운전이 편하겠다고 생각이 딱 듭니다. 예, 실내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캠핑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내 들어갈게요. 들어가면 먼저 보면 우리가 흔히 알던 캠핑카의 카라반이나 출입문보다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고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편리하네요.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는 손잡이에요. 손잡이가 투명 아크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옆에 보시면 또 손잡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실내에 딱 들어오면 미국풍이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미국풍이 느껴지지만 창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유럽형이라고도 또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딱 들어왔을 때 먼저 보이는 공간이 이런 주방 공간이에요. 주방 공간을 보시면 가구는 미국풍이 느껴지는 이런 나무로 되어 있고요. 상부에 수납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아크릴 재질 같은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딱 누르시면 이렇게 간접 조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녁에 무드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조명이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런 마개가 하나 있는데 딱 열면 밖에서 소개해 드렸던 쓰레기통이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할 때 바로 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2구 렌지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자, 이 가스렌지의 가스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가스 충전소 가서, 그러니까 자동차 가스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셔서 쓰는 렌지라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수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원래 수입되어 있을 때는 난방이나 온수가 트루마 콤비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일모빌에서는 난방기를 맥스히터로 바꿉니다. 맥스히터로 바꾸어서 이 온수가 정말 펄펄 끓는 물이 끊임없이 나오게끔 그렇게 온수가 바뀌어 있고요. 물론 맥스히터로 바꿨기 때문에 바닥 난방도 됩니다. 바닥이 뜨끈뜨끈한 게 아니고 지글지글 끓을 정도의 바닥 난방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소파 공간이거든요. 자, 소파 보시면 이 차의 승차 인원은 총 4명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소파 2분. 승차 인원은 4명이고요. 그 다음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은 한 3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하자면 4인승이지만 3분이 캠핑하기 굉장히 딱 맞는 스타일의 캠핑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이시는 이 소파가 침대 변환이 돼서 한 분 주무시고요. 뒤쪽에 메인 침대에서 두 분이 주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 조수석 의자가 회전이 돼요. 회전이 되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레버 하나, 여기 보이시는 레버 요거 하나만 딱 찍으시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분 정도는 이렇게 앉아서 테이블에서 다과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운전석이 안 돌아가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이 캠핑카는 3인치 취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분이서 운영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테이블도 빼서 침대 변환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테이블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져요. 빠져서 아래쪽으로 치우시고요. 이러신 다음에 소파를 이렇게 들었다가 놓으시면 이렇게 돼요. 들었다가 놓으시면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1인 침대가 완성이 됩니다. 자, 폭은 2200폭이기 때문에 아무리 키가 큰 분들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1인 침대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소파 변환도 간단하게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보시면 미국 스타일이지만 우리 요트에 많이 쓰는 이렇게 꼽기식 테이블로 되어 있어요. 꼽기식 테이블이 좀 불안하지 않느냐 하지만 요 밑에 보시면 굉장히 깊은 폭으로 이만큼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을 딱 꼽으시면 어떤 테이블보다 더 강한 그런 테이블이 완성이 돼요. 예, 더워서 옷 하나 벗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소개해드릴 건 아직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는데 자,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앉아서 자, 먼저 상부 딱 보시면 이 벙커 쪽에 보시면 TV가 달려있어요. 28인치 LED TV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밑에 꼬리를 딱 당기시면 이렇게 벙커 안쪽에 수납 공간이 나와요. 현재
우리 포레스트에는 워낙 많은 오션 전자제품이 달려있어서 이렇게 전선이 많지만 이렇게 전자장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으로 보시면 자 오디오 보이죠? 오디오가 DVD 플레이어도 되고요. 블루투스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를 총 세 군데를 제어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오디오예요. 그리고 USB 포트까지 있고 옥수 단자까지 있는 아주 완벽한 오디오입니다. 곧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옆으로 딱 보시면 장 밑에 스위치 하나씩 보이죠. 이거 키면 간접 조명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똑같이 간접 조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USB로 되어 있는 충전 포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충전이라든지 이런 게 곳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보시면 쇼프 옆에도 USB 포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 옆에 220 전기 콘센트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이제부터 AV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좀 전에 치웠던 많습니다. 무슨 리모컨이 이렇게 많은지. 자, 많은데 현재 여기는 TV랑 그다음 그 스칼라이프 그다음 금영 노래방 기계 오디오까지 총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먼저 TV를 한번 켜볼게요. TV를 켜고 자 이제 TV를 틀었어요. 자 TV에 보시면 메뉴가 TV가 있고요. 자 이 차는 지상파 안테나도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TV에 지상파를 잡으셔서 MBC, KBS, SBS는 그냥 일반 TV 모드로 사용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AV 모드가 있죠. AV 모드에는 저희들이 노래방을 설치해 놨어요. 노래방을 일단은 전원만 켜서 보여드릴게요. HDMI 단자가 1,2,3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지금 노래방 떴어요. 노래방이 AV 단자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영 노래방을 이용할 수 있게끔 포트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HDMI 1번은 딜라이브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기본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HDMI 2번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 DVD 플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DVD가 되는 오디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DVD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고 조금 이따 한번 틀어 볼게요. HDMI 3번을 클릭하시면 자 스칼라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DVD CD를 제가 여기에 오디오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딱 넣으시면 자동으로 HDMI 2번으로 연결이 되면서 DVD가 플레이어가 됩니다. 보이시죠?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상파 TV도 보실 수가 있고요. AV 단자에 노래방도 연결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 HDMI 총 3개 포트가 되어 있는 이렇게 기능이 많은 TV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TV 소리는 이 오디오를 통해서 외부나 실내나 다 들을 수 있게끔 음성 연결까지 다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그런 AV 시스템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옆에 오디오 보시면 방금 DVD로 보여드렸죠. DVD로 보여드렸고 블루투스 기능도 있어요. 자, 그 다음 현재 날씨가 더워서 맥스팬을 가동시켜놨어요. 원래 수입될 때는 수동 그 맥스팬이 달려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제일모빌에서 맥스팬을 자동 맥스팬으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그리고 우측에 양쪽 하나씩 이렇게 벤틀이 보이죠. 자, 에어컨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에어컨에서 바람을 직접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보다 이런 벤틀을 이용해서 구석구석에 에어컨 냉기를 나눌 수 있는 천장이 그렇게 벤틀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틀면 금방 빨리 시원해지는 게 또 장점이에요. 자, 그 옆으로 보시면 또 안테나라고 쓰여 있는 레버가 하나 있어요. 자, 지상파 안테나가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지상파 안테나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안테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스피커가 두 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 에어컨이 자리 잡고 있지만 양쪽으로 또 벤틀이 또 나와 있어요. 에어컨 벤틀이. 그래서 굉장히 에어컨이 빨리 시원해지겠죠. 메인 출입문 쪽으로 볼까요? 자, 메인 출입문 보시면 상단에 이런 등도, LED 등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메인 컨트롤러가 보여져. 자, 메인 컨트롤러 보시면 LPG 배터리 프레쉬 블랙 그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LPG가 얼마나 우리가 남아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딱 누르시면 그래프가 뜨죠. 자, 그래서 잔량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LPG는 원래 수입될 때는 LPG 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항상 자주 충전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맥스히터를 우리가 바꿔놨기 때문에 이 LPG는 가스레인지만 쓰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주 충전 안 해도 되게끔 그렇게 바꿔놨고요. 그 다음 배터리 게이지고요. 그 다음 청수 탱크 게이지, 블랙 탱크 게이지, 그 다음 그레이 탱크 게이지. 이렇게 그레이 모든
잔량을 알아야 될 모든 곳에는 이렇게 그래프로 다 확인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옆으로 보시면 이제 발전기에 대한 스위치예요. 자, 스타트라고 되어 있죠. 스타트 위로 올려주셔서 약 한 4초에서 5초 정도 누르시면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혹시나 배터리 용량이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모자란다면 이렇게 발전기를 잠깐 돌리셔서 충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끄실 때는 아래쪽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발전기 꺼져요. 그 밑으로 이제 등 스위치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물펌프 스위치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닝 등의 스위치입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출입문 옆으로 딱 보시면 냉장고가 큰 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이 냉장고는 여기서 많이 보셨죠? 우리 아우러스에서 쓰는 모델과 같은 모델입니다. 3웨이 전자동 냉장고예요. 우리 아우러스에서 제가 리뷰를 많이 해드렸는데 보시면 오토 기능을 해놓으시면 평상시에는 가스로 쓰다가 그 다음 시동을 걸면 자동 12V로 넘어가고 외부 전기를 꼽았을 때는 자동 220V로 돌아가는 똑똑한 냉장고예요. 3웨이 냉장고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어볼게요. 냉동고와 냉장고가 분리되어 있는 131L 3웨이 냉장고예요. 일단 이 제품은 우리 아우러스 시리즈에서 검증이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캠핑가 중에서는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성능이 좋은 그런 냉장고고요. 상부에 전자레인지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미국 스타일답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캠핑카는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작은 전자레인지를 많이 넣는데 굉장히 큰 전자레인지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자, 그 옆으로 딱 보시면 옷장이에요. 자, 우리 이 포레스트 캠핑카는 7m80입니다. 총기가 7m80이라서 다른 캠핑카에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옷장이에요. 굉장히 큰 장이 이루어져 있어요. 큽니다. 자, 캠핑카 선택하실 때 이런 옷장이 있나 없나 차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아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캠핑카 중에서는 가장 큰 옷장을 자랑합니다. 그런 이유는 차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옷장도 보유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3단 서랍장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옷이나 티셔츠 같은 거는 이 장에 보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옷들은, 그래야 될 옷들은 여기에 보관할 수가 있고, 또 아래쪽에도 이렇게 작은 수납함이 하나 더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공간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캠핑카에도 없는 가장 큰 장롱이 되어 있습니다. 옷장이랑 맞은편에 보시면 이제 화장실 공간이에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화장실이에요. 먼저 입구에 딱 들어오면 큰 거울 있죠? 일단 불 켤게요. 자, 불을 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천장에 수동 팬이 되어 있어요. 수동 팬을 여시고 이 버튼을, 자, 이 버튼이 팬을 껐다 켰다는 스위치고요. 다음에 여기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3웨이 방식의 스위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샤워하시거나 용변을 보실 때 냄새를 뺄 수 있는 팬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옆으로 보시면 에어컨 벤틀이 여기도 되어 있죠. 자, 곳곳에 벤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에어컨을 시원하게끔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안 쓰실 때는 이 벤틀을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화장실 개수대가 이루어져 있고요. 미국의 스타일은 원래 개수대가 냉수, 온수, 레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수대에는 이렇게 회전 방향 굉장히 편리한 수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변기가, 포트 변기가 되어 있고요. 고정식 변기예요. 이 오스탱크는 110L 오스탱크가 되어 있어요. 화장실 오스탱크 110L. 그 다음 우리가 샤워했을 때 블랙탱크 110L, 그레이탱크 110L가 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넉넉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안쪽에도 샤워부스예요. 자, 이 샤워부스는 미국 스타일답습니다. 보시면 욕실 재질의 방수 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브라인드가 구명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브라인드가 텐션식으로 되어 있어요. 텐션식으로 되어 있어서 슬라이딩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부에도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투명 아크릴 창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제등치가 샤워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출입문 바깥쪽에도, 그러니까 안쪽이 되겠죠? 거기도 이제 수건거리 또는 타월거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침대 공간이에요. 침대는 더블 침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더블 침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두 분이 주무시다는 거죠. 승차인원은 4명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 분이 다니시면 완벽한 캠핑카고요. 세 분까지는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캠핑카 같습니다. 네 명은 사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자, 그래서
세 분이 다니신다면 여기 두 분이 충분히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더블 침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상부에 LED 등도 양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창이 유로비전이라는 거예요. 예, 기존의 미국 창들은 반만 열든지 또는 수동으로 제껴서 이렇게 미는 스타일이었어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렇게 유럽 스타일로 바뀌었는 게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상부에 블라인드가 내려오고요. 밑에서는 모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옆으로 보시면 이제 뒤쪽에도 TV를 봐야 되겠죠. 삼성 24인치 TV를 기본으로 이렇게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V는 앞 TV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앞쪽에서 노래방을 트시면 같이 노래방이 뜨고요. TV를 트시면 TV가 나오게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에어컨 컨트롤러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도메틱 전자동 전자식 컨트롤러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하부 좀 잠깐 보실게요. 자, 요거는 우리 제일 먼저 장착한 거고요. 인버터 스위치가 여기를 자리를 잡고 있고요. 기존에 보일러가 트루마 콤비 4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제거 후에 맥시타를 달았습니다. 맥시타의 컨트롤러가 여기 되어 있고요. 침실에서 휴대폰 충전할 수 있게끔 포트가 안쪽으로 잘 나와 있어요. 자, 침대를 정리하자면 두 분이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에 TV라든지 에어컨, 벤틸레이션, 그 다음에 상부에 전자동 맥스팬까지 이루어져 있어서 쾌적한 침실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일러가 가스로 쓰는 트루마코 보일러에서 제일모빌에서 맥스히터로 교환을 해서 바닥 난방까지 가능한 히터가 되고요. 맥스히터는 뜨거운 물이 또 엄청 잘 나온다는 거, 그게 또 장점이 되겠죠. 이제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우리 포레스트 리버요 TS2381 이 캠핑카는 길이가 7m80입니다. 아마 국내에 들어와 있는 모텀 중에 가장 긴 모텀일 것 같고요. 그래서 크다 보니 아무래도 넉넉한 침대 공간과 넉넉한 주거 공간을 자랑하는 게 장점이고요. 먼저 외관은 278마력의 포드 트랜짓 베이스로 해서 복륜 뒤쪽 타이어가 복륜이라는 게 안정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외관을 보시면 데칼이 국내에 없는 가장 화려한 데칼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모토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TV랑 AV 시스템들이 아주 완벽하게 공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확장 기능이 굉장히 좋은 노래방이라든지 모든 AV 시스템 DVD 플레이어까지 기본 잘 되어 있고요. 곳곳에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어서 음량도 굉장히 빵빵히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차가 물론 커서 그렇겠지만 넉넉한 침실 공간을 자랑해서 편한 취침 자리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일모빌에서 자랑하는 맥스히터를 물론 옵션이겠지만 맥스히터가 옵션이지만 맥스히터를 달게 되면 바닥 난방과 끊임없이 나오는 온수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가스렌지 쓸 수 있는 가스도 자동차 가스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끔 매립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을 말씀드리면 흰색 베이스 차량은 1억 1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데칼이 멋지게 되어 있는 코발트 블루나 현재 보시는 모카 골드 색상은 1억 25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맥스히터 옵션 250만 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저희 FF 캠핑카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